가속단속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입니다. 총 3분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제가 요즘 GV80보다 투싼을 좀 자주 타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 키에 손이 좀 더 자주 가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투싼 페이스리프트 차량에는 HUD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HUD가 빠져있어요. 뭐 그때 당시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었던 편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늘 공동 구매할 제품인데 짜라란 만두에서 나온 스마트 HUD, SHUD라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스마트해요. 시거잭에 전원선만 꽂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막 GPS가 작동해가지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과속카메라 그리고 과속카메라까지 남은 거리 등등등 나는 뭐 좌회전 우회전 길 안내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맨날 다 있는 곳만 다녀서 길 안내까지는 필요 없어. 그런데 가끔 깜빡깜빡하다가 혹은 딴 생각하다가 과속카메라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과태료 낼 돈으로 이거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제품이고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또 앞에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품이 비어있긴 해요. 자, 우선 간단 설명서 그리고 장착점 안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셀프로 장착을 하긴 했지만 저보다 더 이제 손이 좀 그러신 분들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출장 장착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저렴한 금액에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배선 안부에게 장착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이런 양면 테이프랑 배선 정리 클립 그리고 1년 무료 다운로드 쿠폰 그리고 앞유리에 비춰서 뭔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상을 좀 더 또렷하게 보기 위한 필름이 동봉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안에도 정말 또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짜라란 이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거잭 타입의 전원선도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딱 보여줄 내용만 내 속도, 가속카메라 속도 그리고 시간 혹은 카메라까지 남은 거리 등 그리고 신호위반 가속카메라인지 어린이 보호구역 가속카메라인지 이동식 단속 카메라인지 각각의 단순 아이콘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GPS 방식이긴 한데 우리 일반적인 도로 상황 보면 카메라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구매 시 어느 정도 정보는 들어있긴 하지만 구입하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SHUD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기기와 연결을 해서 카메라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 정보는 SHUD 어플을 가입을 하고 연결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단속 카메라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드렸던 쿠폰을 또 입력하게 되면은 1년 더 연장해서 총 2년까지 무료로 카메라 정보를 무상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HUD를 쓰고 싶긴 한데 막 중국산 갖다 쓰자니 속도 차이도 있고 오비디 단자에 끼려고 하니 왠지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속도도 잘 맞지도 않고 따로 뭐 접속할 때마다 매번 어플리케이션을 막 로그인해가지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딱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단순하게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접속해서 카메라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시거잭에 꽂아서 운행만 하면 되는 만두의 SHUD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운행하면서 같이 보실까요? 옆에 자리 비웠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제가 딱 보기 좋은 위치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계기판보다 위에다 보니까 운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 정도 지금 사용하고 느끼는 바를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배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거잭으로 꽂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꽂아볼까요? 꽂아보면 함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만두 스마트워드와 함께 GPS가 수신되었습니다. 오, 바로 GPS 바로 잡히네, 그죠? 처음 구입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늦게 잡히더니 지금 바로 잡혀요. 거의 2, 3초? 1초? 자, 지금 현재 속도와 아래 시간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GPS가 잡혔다라고 하는 아이콘이 뜨고 있네요. 자, 그럼 운행해보겠습니다. 전방에 방범용 CCTV 측정 구간입니다. 전방에 방범용 CCTV가 있다라고 안내해주는데 저 숫자가 4번이 그거더라고요. 방범용 CCTV고 뭐 1, 2, 3, 4번 번호에 따라서 어떤 카메라인지 숫자로 안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숫자로 나오지 않아도 이 음성으로도 안내해 주는데 그리고 이 제품은 고의도 LED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또렷하죠. 반사 테이프 없어도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게 저것도 보이고 이 판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림막 이렇게 챙이 있어요. 이런 챙이 있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고의도 LED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게 깔끔하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저 위에 떠있는 HUD만 보이고 아래 반사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저가형 보면 이런 거 없어가지고 다 보이고 막 이게 막 눈부시고 막 긁잖아요. 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방금 눈치채신 형님들 내비게이션처럼 무슨 카메라가 있다라고 다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안내 음성은 SHUD 어플에서 안내 음성도 볼륨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조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밝기를 저녁이면 저녁대로 좀 어둡게 해주고 낮이면 낮인대로 알아서 밝기 조절을 해주지만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밝기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의 크기, 밝기 조절 모두 다 가능해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50km입니다. 자, 전방에 속도 위반 및 과속 카메라. 저기 보시면 신호등 맞고 보이시죠? 신호 위반 그리고 과속까지 체크해주는 카메라래요. 자, 지금 제속도 그리고 제한속도 카메라까지 남은 거리 113m, 91m. 자, 그리고 저는 속도를 오버하진 않았지만 단속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경고음이 울리는데 초과되는 속도가 더 클수록 볼륨도 좀 더 커져요. 볼륨이 2단계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경고음으로도 알려주고 시각적으로도 알려주니까 뭐 단속될 일이 없어요. 한눈 팔고 있다가도 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그리고 교통사고 1위 원인 아시죠? 뭔지 전방 주시 태만이에요. 전방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든 뭐 내비든 막 조작하느라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사고 원인 1승이라고 하니까 HUD 하나 딱 설치해 놓으시고 전방 사고 파악하면서 속도, 단속 카메라, 앞유리 모두 다 둥둥 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게 진짜 후방 카메라랑 같은 심리라 후방 카메라 없으면 주차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HUD 없으면 좀 왠지 불편해.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30km입니다. 아,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음성을 안내를 해줘요. 자,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까지 남은 거리는 235m 정도, 그리고 내 속도는 27km입니다. 저기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마크 뜨죠? 노란 색깔로. 어린이 마크랑 신호위반 카메라까지 단속을 하나봐요. 카메라 마크도 떠 있습니다. 운전에 집중해서 단속 카메라 아니면 사고라도 한번 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에는 만도 HUD-T라고 하는 카카오맵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정보와 연동이 되는 HUD가 또 공동구매 중에 있어요.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나는 방금 이 기능도 심플하긴 한데 여기에 어플 연결해서 좌회전, 우회전,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정보 등등등 이런 제품이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에 들어가시면은 만도 HUD-T라는 제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만도에서 가니가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최저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공동구매 금액도 네이버 최저가보다 저렴한데 더 저렴하게 단 일주일 동안만 완전히 특가로 과태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딱 일주일 동안은 더 특별한 금액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더보기란하고 고정 댓글 보시면은 우리 궁금이 분들을 위해서 총 3분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당연히 구독자 분이셔야 되고요. 해당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링크도 고정 댓글하고 더보기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심플하고 스마트한 만도 SHUD 제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